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우리가 저 뭘 이렇게 많이 하고 잡은가? 뭔 뭔 노래를 많이 하고 잡은가? 연습을. 오늘요? 어. 우리 배우던 거 있는데 흥보박 흥보박 첫 번째 흥보박이 너무 어려운데 첫 번째 박 타는데 뭐 그것은 뭐 해야 돼야 그건 좀 갈아야죠 그리고 흥보박 흥보는 흥보저 흥보가는 해야 한다 안 하면은 묵은바디 되어서 안 되니까 처음부터 배운 것은 하고 따라 부르지 않나 아동방이부터 거기까지 하고 아동방이부터 거기까지 하고 그 아동방이부터 거기까지 하고 나가라고 흥부가 푸악 지르는 아 놀부가 그거 하고서 뒤에 놀부박을 한다고 예? 아니 놀부박이 아니라 그거 첫 페이지가 아동방이야 아동방이 에이 아동방이 아동방이부터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애의지 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애의지 방이라 십시를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려 많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흥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포를 먹고 삼살방의 사공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량 반채우를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을 내어줬고 소란이 보면 단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질 양반 보면 관우를 찍고 다 끈끈내기 겁탈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띠띠 한준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지 마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해변 보이는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이 심사가 이랜 돈이 사방강을 아느냐 어류노을 아느냐 이런 뭐 다시 배워야 되겠어. 이놈의 심사가 거기가 저기 음정들이 그리고 말 붙임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거기를 다시 거기만 말 붙임들은 안 돼. 거기만 다시 배워볼게요. 이놈의 심사가 이놈의 심사가 이래 돈이
하느냐. All you know, 하느냐.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가서 집에서 이제 한 번씩 듣고 그렇게 해오셔야 돼요.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어찌 형제 윤긴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하루는 비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보야. 여봐라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자, 견말이면 어디까? 여기? 아니, 여기? 그치, 여기. 우리가 골마리에 손 넣는다 그러잖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손 놓고. 견말에 손 놓고.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 내 방 주림만 하야. 밤낮 내 방 주림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돛 퍼나트 터고.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물돛 퍼나트 터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날만 못 살게 군이.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한 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렇게 귀엽게 하면 쓰겠어?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러면 너무 귀엽잖아. 귀요미 가는 것 같아. 조금 음영스럽게 좀 못되게 그리고 좀 잔인하게 듣기 싫다 썩 나가고 용의주도 아니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선생님 나한테 눈 째린 줄 알았어.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독살스럽게 해. 독살스럽게 해. 그렇지 그렇게 귀요미 같이 듣기 싫다 썩나 그러면 너무 귀엽잖아. 그러면 뭐 안 나가도 될 것 같지 않아. 나 같이 시작.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만원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 걸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어 가면 살 듯도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기 숙제 졸여 죽던 수의 앙산으로 가오리까
얼굴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집빈 나가라고 언니 어느 형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 자식들을 챙겨보고 근자씨가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보 앞에 가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어디 안녕히 계옵시오. 오고냐 잘 가거라. 흥부신생 불닥시면 울며 불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호의호식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어 세상 부은 별을 내가 먹어두던 만원 골고루 묻힌 새가 소리 일조에 이리들 줄을 귀신인 듯을 알고 누냐 여보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왔어라 산중으로 가자 일라도 난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에 가 사자언니 행운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산이강경호 삼부주사법성일 도방에 가 사자언들 내 지기고 살 수 없고 가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허니 경우를 모르니 따구 맛 맞고 충청도가 사과대학원이 양버릇들이고
씌어서 쌀 수가 없으니 어느 그 곳으로 가면 살 듯도 우리가 중타령도 했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넘어갈까? 집 짓기 전에 중에 오시지, 스님이. 중대류혼다 시작. 중대류혼다 중하나 내려오건다 저중거동보소 저중거동허보와 헐디혼중 다 떨어진 송아 요리송치고 조리송치고 고곰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목에 걸고 단주팔에 걸어 소상반중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질게 달아 흔들흔들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염불로고 내려온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비 노정기는 너무 힘드니까 건너 뒷강 아니면 헛강 한번 하고 넘어가자 배운 데는 이 하고 넘어가야 안 잊어먹지 우리가 상당히 행복하를 위한 토막토막 많이 했다 그지?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뭐야 저 화초장도 했고 돈타령도 했잖아. 그러니까 부분 부분이 많이 했네.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
봉통 많이 가져서 전동 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 많이 가졌노. 흥부제비 여짜오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번에 다리가 찰까 부러져 거거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을 덕분에 동초거워. 허, 그러게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벌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준삼머리 방장 건널 흥보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흥군복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을 둥둥 높이 떠 촉지척이요 동네 장망어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부자이 놈놀라 상역도 하역도 고작 바라보니 조통남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이야 저가니 원복 기쁨이 아니냐 수벽사명량한테 불숨청은 각비래라 달아오란 적기러기 발대를 입에 울고 일점일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천이 거의 놀아라 귀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현 다냐고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북현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의 강자요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해군천지 공유요라 흥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가 도리게라 땅 매화를 두어 저 부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간고도 남평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토요 현재 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마루장한 구경하고 중양문 내달아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실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흐주를 가다라 용고타 동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 활마구의 강
동작강월강 겁나게 원래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여기가. 팍. 그치? 배우는 아니고. 그 얼마나 여기가 좋은데인데. 명곡이 정말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첫째 박이 들어가지. 우리 가난타령. 가난이야. 아 가난타령 먹고서 들어가자. 어머 우리가 그러면 이어서 상당히 많이 먹었다. 어머 뭐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되겠다. 그지? 가난이야도 우리가 다 했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그러지. 혁우 영감 제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운운하고 동편 점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세 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호 타는고 북도 실성님이 봉발연을 하셨던가. 삼신지왕님이 집자리에 따르고 질적응과 수복을 참 몹쓸 전에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 거여 이 지경이
무엇이란 말이냐 버벅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일이 한참 설리울제 일이 한참 설리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밭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